승자는 1라운드 0분 49초 오른손 후계에 의한 홍코노 명현만 선수의 KO입니다. 위너! 불과 49초 만에 승리를 따낸 명현만 본인의 1차 방어전에서 방어에 성공합니다. 아, 너무 상대,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야마다 선수예요. 선수가 진짜 땀도 안 났어요. 네. 이렇게 큰 선수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49초 만에 지금 KO승을 하셨어요. 이번 경기 어떠셨나요? 야마다 선수가 저한테 컸다고 했다고 해요. 네. 아니, 저는 저보다 커갖고 키가 저보다 커서 좀 큰 애 했었거든요. 근데 그쵸, 뭐 동양인 치곤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번 경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아, 제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처음에 너무 그냥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라운드, 2라운드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잘 들어가서 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 경기를 났네요. 위해서 태국의 네. 전지훈련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5라운드 경기라서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 단체 그 선배 형님 그 노 모모 형님 계신데 그 형님이 그 소개를 해줬어요. 체육관을요. 태국 전지훈련 갔는데 20일 동안 훈련을 했는데 너무 좋은 곳으로 훈련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오고 가갖고 너무 힘들어서 경기를 정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쓰리잡이시라고 들었어요. 지금 파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주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유튜브 계정. 일단 이름은 그 채널 명은 현만이는 못 말려고 뭐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어떤 일을 시간을 내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같이 생활하는 브이로그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그 대한민국 그 남편분들이 육아 그리고 집안일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월 뭐 한 500 이상 못 벌면 육아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들어요. 예. 네, 가정적인 파이터 명현만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또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제 규리와 그리고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 저희 가족분들 저희 어머니 해서 어떤 뭐 자랑스러운 또 사위 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는 이제 강한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제 마인드를 좀 잡을 수 있는 멘탈을 더 올리고 그렇죠. 어떤 그 맥세프시 그 팬분들이 어떤 응원하고 이렇게 피가 끌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상도 필요합니다. 뭐 피터 하치나 벤너 좀 더 세게 잡으면 바다리 뭐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헤비급 타이틀 1차 방어전에 성공한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 만나봤습니다. 가정생활 그리고 사생활은 집돌이인 현 헤비급 챔피언 명현만 선수의 인터뷰까지 마무리됐습니다.